몇 가지 역사 속에 민의에 의해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민주적 결정인지 아닌지 그 고대 그리스의 오스트라콘 제도. 네. 그 가장 인기 없는 시민을 투표로 뽑아가지고 그 도시의 시민권을 박탈한 제도 민주적인가요 아닌가요? 네. 더편추방제도인데요 그게. 더편추방제도인데 조개 껍데기로 투표를 해서 사람을 추방하는 건데 그래서 더편추방이라고 그래요. 근데 이 제도는 절차상 민주적이죠. 근데 그런 걸 왜 뽑지 굳이? 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을 왜 조직의 암덩어리를 미리 제기한 예, 예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해를 끼치고 불편을 주고 잘못을 했으면 암덩어리가 맞는데 굳이 인기 없는 사람은 왜 그렇게 추방을 해야 돼? 인기 없는 게 죄인가요? 고대 아니 이 제도는 인기 없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네.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. 그게 달라요. 인기가 없는 거 하고 싫어하는 게 달라요. 유감 투표고 왕따네.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선출 제도는 호감도가 높은 사람을 권력자로 뽑아주는 제도가 우리의 일반적인 선거 제도고요.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 제도는 그러니까 독재자가 될 성향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미리 쫓아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훌륭한 애국자도 엄청 많이 쫓겨났어요. 그래도 민주적이라고는 보시는 거예요? 절차상 거야. 민주적이죠. 다수의 지배니까. 그까지 하고 예. 하나 더 강지영님. 다수결로 이 사람이 비호라서 이 사람을 추방시켰지만 사실 여론몰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을 몰아서 잘못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다수결의 그 민주주의란 게 사실 국민 집단적으로 의견이 모여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그게 다수결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. 가장 이상주의적인 건 모든 사람이 광장에 모여서 토론 끝에 결론을 도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주의적인데요? 예, 대신해서 저는 하는 게 투표인 것 같고 지금의 민주주의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럼 계속 직접민주주의,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데요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라고 확신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대의제든 직접민주주의든 언제든지 이 중후정치로 흐를 위험이 포함되어 있어요. 거기에. 우리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. 근데 그게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다수의 지배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수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요. 무리 중, 어리석을 우. 아. 그렇게 해서 예, 중우 정치. 감정에 휩쓸리거나 거짓에 선동되거나 또는 어떤 미몽에 빠져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멍청한 결정, 어리석은 결정, 사악한 결정을 할 위험성이 포함돼 있어요, 민주주의에는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